증시 어제보다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워갔고요. 다만 지금 2시 구간에서는 그래도 10시만큼의 낙폭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급등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찰시로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두 개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신경이 계속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죠. 간밤 WTI가 80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격화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타격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모멘텀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유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결국에는 지수가 문제인 듯 합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원유와 같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헤지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KB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경로는 어떨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상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경우에는 보면은 오늘 시장은 26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은 7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900선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주가가 2400선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500포인트가량의 갭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시장은 이 갭을 메워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KB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갭을 메워가면서 2700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 가정은 2700선 위로 완전히 안착이 될 것이다.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2700선까지의 이 과정은 갭을 메우는 과정은 사실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어려운 금융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부총재를 통해서 나왔고 이 의견이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8월 22일부터 24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페드가 고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700선까지 갭을 메우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로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2700선 위로 완전히 랠리를 보이려면 앞으로 경제와 실적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4분기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금 경제가 문제가 없고 통화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결국에는 소화를 하려면은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코스피의 최근에 EPS 이 추정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네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은 그리고 2700선 위로 완전히 랠리를 하려면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실업률이 추가 악화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의 결국에 척도가 이 실업률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정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테고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겠지만은 미국 대선 후에는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매번 들으셔서 아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적 여전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4분기가 되면은
이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4분기에는 그래도 시장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 봐야 될까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IM증권의 리포트를 또 봤는데 반등 국면에서는 업종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IT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도체 업종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업종보다는 실적에 주목을 하고 실적과 종목을 잘 연결해서 보자라는 게 IM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IM증권은 아직 반등 주도 업종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AI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또 되기에는 사실 가능성이 적고 철강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산업 경기 회복이 아직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주가 되기 부족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딩 이미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고 해리스 트레이딩 2차 전지와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미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면서 앞으로의 주도 업종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IM증권 측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7월 이전에는 상승하다 7월 중순부터 조정 국면에 있는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이 종목들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우려는 커지고 있고 주가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품주인 SL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연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이러한 좀 조건들을 해당하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대상의 경우에는 이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고 한세실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미국의 OEM 수주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최근에 전장 쪽에서의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장의 수주가 견고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현대건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숫자를 잘 생각하시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 이후로 우리 증시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특히나 배터리 화재 방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는데 연관성이 크게 없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또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실체가 있는 종목이고 또 어떠한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고 이후로 전기차 포비아가 크게 확산을 하고 있죠. 전기차는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지하주차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일 어제였죠. 환경부가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배터리 제조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면서 과충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연이어서 회의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 초에는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이제 배터리를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용량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느 회사의 배터리인지 또 어떤 배터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외비였던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우리 기업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EV 13종 중에 12대가 국내산 전기차였고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뒤이어서 계열사인 기아도 함께 국내산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라인들을 공개했습니다. BMW도 동참을 했고요. 여기에도 벤츠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벤츠가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일자 오늘 벤츠 코리아에서도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실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업계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조사 공개할 시에 우리는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조금 가격이 높더라도 안전성이 더 담보되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 배터리 화재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벤츠 전기차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파라시스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반사 수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경우에는 배터리 시장도 함께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마냥 호재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전기차 출시 목표를 좀 늦추면서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들썩였던 종목들 어떤 것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인데요. 먼저 이닉스가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회사인데 거래소 투자 경고 지정 예고로 인해서 지금 투자 거래가 지금 좀 정지된 상태는 아니고 아직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부품사이고요. 역시나 나노팀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열폭주 차단 패드 수요 급증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 두 종목 시세 급등세를 펼쳤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중 NCS의 경우에는 순핵식 냉각 시스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에너지를 충전하다 달아오른 열의 에너지를 물로 식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시세가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테크는 지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전기화학 임피더스 분광법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를 점유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어서 EM플러스입니다. 열폭주 등을 막는 방열 갭 필러와 방열 실리콘 폼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캠트로스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 시에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첨가제에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즈 같은 경우에 급등세를 펼치면서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과충전 방지 PLC 모뎀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이 PLC 모뎀을 장착한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겠다라고 방침을 밝히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영의 경우에도 2차전지 소재 방염 필름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변동성이 워낙에 큰 데다가 어떤 종목들이 실체가 진짜 있는 것인지 또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인지 잘 체크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관련주 아이디어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